얼만큼 능숙해야 하는가였던 것 같아요. 혜원이한테 요리가 주는 그것은 조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프로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야무지게 왜냐면 자기 나름의 그 요리도 개발해서 먹으려고 하는 친구니까 그런 것들이 좀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푸드 스타일리스트 팀이 이제 계속 영화에 함께 했어요. 그래서 뭔가를 할때 항상 먼저 좀 보여달라 그러고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능숙해 보이고 좀 재빨라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익혔던 것 같고 새해 아, 계획 가지고 홈. 살리기 위한 노력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.